이거 4개씩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 아! 어? 아! 땀이 안 돼. 이거 떨어져서 못 먹지 않습니까? 임차의 김상원 훈련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달콤한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훈련이 시작됩니다. 총검술을 교육을 하겠다. 총검술은 전장에서 무장한 적을 총검으로 무찌를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연마하는 데 있다. 총검술은 19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카리스마 넘치는 동작에 훈병들의 긴장감도 점점 높아집니다. 저 거의 안무 아닙니까? 안무? 샤! 청열! 잘 보았는가? 예! 무엇을 느꼈는가? 예전 고등학교 2학년 때 결혼식을 알렸는데 고등학교 2학년 결혼 시간에 총검술을 배웠나? 옛날 저희 때 고등학교 시간에 결혼 시간에 몇 살이야 이거? 저는 결혼 때도 했고 군인했을 때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기도 나왔고 군대 이제 먼저 기본 동작 및 집총 제식을 교육한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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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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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평! 평! 귀! 귀! 신! 신! 잡! 잡! 눈! 눈! 해! 해! 평! 평! 해! 해! 무! 무! 해! 132번, 133번 훈련병 복창한다. 야래! 141번 훈련병 뭘 망설이나? 같이 뛰어와! 속수무책으로 빠져드는 열애의 바닷속에서 의외의 선전을 보여주며 오차없는 동작으로 인정받는 김성원 임철 훈병. 잘하고 있구만. 아, 내가 뭔가 느낌이 좋다. 시작이 좋다. 워낙 제식이 타고났으니까. 저는 제식을 잘합니다. 왜냐면 지금 전역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모든 동작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식은 항상 즐겁습니다. 힘들지도 않고. 차례야! 소디양이 교육을 하는 동안 두 명의 훈련병이 눈에 띄었어. 정말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불타오르는 의지. 복창한다. 김성원! 김성원! 임철! 임철! 뒤로 열애한다. 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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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철, 김성원 훈병은 식당에 이제 배식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당, 배식, 도우미 역할한다. 알았나? 네! 이어간다, 실시. 실시! 아, 난 또 열애 받고 나 또 쪼그려 뛰냐는 줄 알고 진짜. 처음으로 저 주변님이 좋네. 저! 허기가 눈비야. 네, 허기만. 몇 개 틀렸어요? 8개 정도 틀린 것 같습니다. 16개 동작에 8개면은 절반인데 들어갈 수준이 되겠는가? 좀 더 연습하겠습니다. 좋아. 허기나 운명 제외하고 남의 3명은 대회를 합류해서 더욱더 열심히 거한다. 알았나? 네! 뛰어가! 뛰어가!
어떤 동작이 제일 어렵고 헷갈리는가? 소대장님 앞에 있으면 잘 안 됩니다! 소대장님 앞에 있으면 잘 안 됩니다! 아이! 군대 정배인데 왜 계속 버벅거리고 있어, 이거? 이렇게는 끝나니까! 내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직면했다 그러고 피하면 안 돼. 맞습니다! 부딪히고 극복해야 돼, 알겠어? 네! 한편 발걸음도 가볍게 식당으로 향하는 두 명의 채식 에이스. 지금부터 여기서 배식을 시작할 건데 똑같이 배식해서 인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도착합니다. 실시! 실시! 오! 비빔면이야! 완전 맛있는데. 비빔면. 일단 이거 네 개씩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 아! 어? 아! 다음에 안 돼. 이거 떨어지면 못 먹지 않습니까? 임철, 김상훈 훈련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다른 훈련병들에게 줄려는 그런 행동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두 명의 훈련병은 따로 배식 말고 저기로 이동해서 식판을 두 개씩 들고 앞에서부터 배식을 신속하게 깔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목소리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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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쪽 빈자리부터 다 채워 넣습니다. 좀만 주십시오. 예. 두 개를 들 힘이 없습니다. 김성훈 훈련병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힘이 없습니다. 기력도 없고 식판을 드는데도 막 바라바라바라바라 떨면서 막 하나, 둘, 둘, 셋, 질러! 하나, 둘, 셋, 둘, 해, 병, 대, 악! 좋아. 잘 하는구만! 감사합니다! 동작 그만! 이곳으로 모든 오전 가업을 마치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먹으러 가겠다. 고된 훈련 끝에 열의 지옥을 탈출한 훈병들. 나리선 군기를 간직한 채 채식 훈련을 마칩니다. 신호에 들어와. 시간 없어. 네, 잘 들어가겠습니다. 경기 시간에 집어넣고 방패를 한동문장 침상 끝에 맞춰놓고 사냥을 쏘고 루팜에 사냥을 쏘고 있습니다. 복창한다. 집합 1분제. 집합 1분제. 1, 2분대는 나올 생각을 안 하는구만! 3, 5분대 비해서 정태가 세이가! 발끝 오하예! 발끝 오하예! 식사 시간이 지체되고 밥 시간이 지연되면 여러분들 그만큼 교육을 못 받는 거야. 오갑 시간 차질 없도록 너 분주하게 움직여.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봉수훈련이 계획되어 있다. 알았나? 예! 다시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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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왼쪽! 총세가 떠라! 총세가 떠라! 하나 둘 뛰어! 가! 좌우로 가! 뛰어 쭉 가! 우옆으로 가! 뛰어 쭉 가! 오하열! 오하열! 안 맞아 오하열이 지금! 오하열! 오하열! 하나 둘! 그 자리에 사! 하나 둘! 들어간다 실시! 실시! 복창에 의자 끌어당겨! 의자 끌어당겨! 팔각 모어 벗어! 맛있게 식사해! 식사하면서도 식판 오하이를 칼같이 맞춰라! 복창에 식판 오하이!
해병대는 먹을 때도 와이어리야, 알겠어? 김영철 은병 식판이 와이어리야, 맞아 지금? 와이어 맞추겠습니다. 아이스크림까지 다 와이어 맞춰. 아이스크림도 와이어. 와이어 맞춰. 하루가 깁니다. 하루 긴장입니다. 점점 정신 막 나가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니야.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아이고. 힘내, 힘내. 괜찮아. 여기 어디? 나 앞에. 놀랐나봐. 식사 다 해가는가? 계란 껍질 말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으면 안 돼. 다 식사해. 단무지 내장을 어떻게 처리하지? 단무지 주입심. 단무지 좀 먹어. 형이 형이 너무 많이 나겠어. 뭐예요, 김영철 병은 오전갑 열심히 안 해서 지금 식사량이 작은 건가? 아니,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갑 공수 훈련 할 수 있겠어, 이가? 에너지 다 보충해. 네, 알겠습니다. 샘 오칠면 그 오뎅 아닌가? 오뎅 이걸 먹어야 오가 공수련에 할 때 에너지가 보충이 되는 거야. 먹어. 먹겠습니다. 훈련과 내가 먹기 싫은 반찬 식성이 안 맞아도 전부 다 골고루 영양소가 균등하게 조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섭취해야 된다. 그래야 해병대 훈련 다 받고 견뎌내서 해병에 낼 수가 있다. 알았나? 예! 조인 소대장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받고 드디어 생활관으로 복귀합니다. 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조인 시간에 쓰러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후로 처음이었다. 아! 순수로 싸워 이기겠습니까? 어허. 근데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배는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 좀 빠졌어, 어제 그래서. 빠지실 거 없어. 선배장. 네, 홍병훈이죠. 아유, 합성은 제가 선배님 아니다. 몇 학번입니까? 1학번. 아! 3학번. 20대 때. 너 산만큼 내가 반응 더 잘했어. 너 그때 결혼비 없고 결혼 들었지? 아까 송금수 다 수준다! 3, 2, 5강 현복장 방탄에 대해 지참하고 바로 가학떠나 준비한다. 5강 생활떠나 15분전 생활떠나 15분전 생활떠나 15분전 아 거기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아 그거 딱 맞는 거야. 현수모 이렇게 있어도 됩니까? 그렇게 좀 안 됩니다. 이렇게 있어도 됩니까? 그렇게 좀 안 됩니다. 저거 걸리는 건데? 이거 됩니까, 이거? 대체, 대체. 근데 이러고 있다가 교환님 오셨어.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다가. 일주일 상가짜리 30회 정도 가야죠. 예, 일주일 다 보내서. 일주일 뭐 남은 이거 정대장 권력 남용 아닙니까? 다림질하고 보이시니까. 이거 뭐 때문에 오신 겁니까? 저녁 그 저모 보고 때문에. 저모한테 남이 왔습니다.
여기 딱 해가지고 뭐 딱 하면 다른 메뉴 하얘져요. 앞에 있으면 다른 메뉴. 누가 하라 그랬어? 나는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제가 안 했습니다. 뭘 안 계속? 아 저는 임원이 전 임원이 훈련병한테 이랬는데 허경아 훈련병이 나 하고 나는 나 이렇게 분대장 훈병을 선출하겠다. 아 분명히 저 임원이 훈련병한테 이렇게. 그때 이번 훈련이 독사부대가 됐다. 많이 와. 언제 한번 이런 거 참고 있습니다. 남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참아야지. 이거 했었으면 좋겠어.